안녕하십니까. 김효석 교수입니다. 설득의 심리학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는데요.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의 과거를 맞추고, 나의 성격을 맞추고, 처음 만났는데, 나의 미래까지 예언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쟁이, 점성술사죠. 제가 그런 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마치 다 그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게 하는 화법, 두리뭉실 화법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일처럼 느끼게 해주는 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께 이제 1대1로 만났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1대1로 만났을 때라고 생각하고 한번 제가 물어본 부분이 얼마나 자기 이야기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최근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해당이 되시나요? 그 다음에 혹시 식구 중에 한 사람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지 않나요? 그런 게 보이네요. 물론 할수 있는 일은 다 해오셨지만 힘드시죠? 그런 일 없으셨습니까? 또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일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낮은 것 같네요.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또 이번에는 참 당신은 속정이 깊으신 분이네요. 아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을 모르시죠. 그래서 간혹 오해를 받곤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즘 기대했던 일이 잘 풀리지 않으시죠.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뿐입니다. 너무 초조해하지 마세요. 라고 또 미래를 또 예견해 드립니다. 또 이번에는 어쩌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게 보여요. 당신은 은근히 기대하고 계시죠? 이거 숨기려고 해도 표정에서 다 나와 있는데요. 희망을 볼수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몇 개나 해당이 되세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다 해당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 쳐다보면 누구나 다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볼 때는 참 그런데 막상 내가 들었을 때, 내 얘기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머, 쪽집게다. 점쟁이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술가들이 많이 쓰는 애매모호 화법입니다. 표현을 애매모호해 가지고 아까 어떻게 했냐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해서 많이 힘드시죠? 이번에 펀드가 많이 내려갔죠?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했더니 모든 것이다 해당이 되죠. 사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안 힘든 분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 그리고 식구 중에 한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자, 그 식구가 뭐 아들인지, 아버지인지, 형제인지, 친척인지 얘기하라고 그냥 식구라 그러면, 가족이라 그러면, 친척이라 그러면, 두리뭉실하잖아요. 그건 자기가, 맞아,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라고 자기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3자가 보기에는 두리뭉실하지만 당사자는 내 얘기 같아요. 그게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듣는 것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얘기를 더 하고 싶어서 스토리를 자기가 끌어서 담아오기 때문에 이런 두리뭉실 화법이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두리뭉실 화법으로 마음의 호감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는 질문을 할때 예스를 불러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그럴 때, 아니요? 라고 안 하죠. 일단 많이 풀렸으면, 예, 그러네요. 이번에 자제분이 대학 들어갔죠? 그 정보가 있다면. 예. 이렇게 내 말이 옳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분은 참 말하는 게참다 맞아라는 고정관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때 두리뭉실하게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예스를 대답하기 위해서 더 원하는 화술로 들어가시면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두리뭉실 화법으로 설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